저는 장모님이 가끔씩 페이스북에다가 믹스 하는 동영상들을 하나씩 올릴 때마다 그 사운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도 나름 있었는데, 근데 하나 두 개씩 따라를 해봤어요. 올려주신 팁 하나나 가지고. 그런데 조금 만족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 클래스를 와서 어떻게 해야지 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약간은 알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드럼 믹스 할때 드럼의 전 대역을 다 살려야지만 드럼의 소리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게이트, 컴프레서, EQ를 쓰는 걸 보고 저는 또한번또 느꼈고, 드럼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붙이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저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냥 섞기만 했는데, 일정 부분들을 잘라서 풀칠을 잘해서 하나의 악기로 재창조한다는 부분을 보고 그걸 많이 깨닫게 된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컸던 거는 일단 밸런스 믹싱. 그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게 됐고, 실무에서도 바로 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SL 현장 나가면 항상 시간에 쫓기잖아요. 시간에 쫓기는데 어느 세월에 톤을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베이스로 이제 밸런스를 막 맞춰놓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 배웠던 것들, 컴프니, 게이트니, EQ니, 패니, XYZ, 이제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좀 그런 그릇들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제 뭐 밸런스 믹싱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시 중요,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했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팝 믹싱에서의 어떤, 디테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드럼이나 베이스 사운드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같이 마무리를 하는 과정으로 이제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 어떤 헤르츠 대역을 건드렸을 때 느낌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어떻게 믹스해서 적용하고 하는, 사실 그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건데, 그 경험을 한다는 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믹스 마스터 클래스 같은 이런 클래스가 사실 계속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저도 몇 년간 레코딩 믹싱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사실 그걸 해소해 줄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그냥 뭐 환불 없이 제공해 주고 할수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와서 느껴보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고민하고 연구했던 게 맞았구나. 그리고 그 방향이 오래 걸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건데, 진즉 좀몇년 전에 내가 이 클래스에 더 음향을 잘 몰랐을 때 클래스 왔었다면 훨씬 시간을 단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뭐 배아픔도 좀 있고, 근데 그건 솔직히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뭐 5년 전, 10년 전에는 더 이런 클래스가 없었고 요즘은 좀 생겨난 추세긴 하지만, 그래서 시간을 당기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거기 아주 행복한 여러 가지 여행, 그리고 저보다 형이고 더 대가인 사람이 생활하는 패턴과 생각과 어떤 관계, 그리고 음향에 대한 자세, 여러 가지 뭐또한번더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숙제를 받았을 때는 그 전에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없이 그냥 귀로 듣고 이게 어느 사운드가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에 접목을 해서 과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것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숙제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1시간에 할 거를 2시간, 3시간, 4시간씩 걸려서 했던 과제를 여기 와서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여기 계신 감독님들께서 같이 도움을 주셔서 그 부분들이 훨씬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믹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가 채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예를 들면 뭐 좋은 소리란 무엇인가, 뭐 밸런스나 뭐 이펙터를 어떻게 쓰고 그런 음악적으로 음향이 다가가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가장 제가 배우고 싶고 얻고자 했던 음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큰 배움 얻게 되어서 정말 많은 자신감을 갖고 돌아갑니다. 책에서는 일단은 뭐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책을 읽으면서는 뭐 그냥 글이니까 뭐 목소리도 아니고. 근데 페이스북은 좀 이제 글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습니다. 뭐 저렇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지? 하여튼 글이 짧았어요. 페이스북이나 메신저를 이렇게 해봐도 글이 짧아서 아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신가 보다. 그런데 만나니까 뭐 완전히 다른 이미지, 상상도 못하는 이미지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상 안 해서 그런가 아무튼 상상을 초월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되게 독보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런 캐릭터의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음향을 제가 뭐 공부한다면 어딘가에서 뭐 누군가에게 배워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선생님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뭐 이렇게 격식 없고 네, 친근하게 이렇게 친구처럼 하면서 또 많은 지식이나 지혜나 기술이 있으시니까 그런 관계로 이렇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